다시 추위가 시작되었죠. 이번 기간 초반인 22일 일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. 이번 10일간 날씨 소식 보시면 21일에 전라남북도 서해안 일부와 제주에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26일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10일 예보를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23일부터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.